예? 해가 짧아서 빨구라 그래요. 아, 그래요? 좀 해를 짧으면 좀 길게 좀 늘어뜨리세요.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연타로 한번 갑시다. 연타로. 이제 창고도 치고 북도 치고 다 해야 되는데, 어우씨, 오늘 내가요, 오늘 못 나올 뻔 했어요. 예? 물속에 빠져 죽을 뻔 했잖아요. 와, 내가 오늘 바닷물을 많이 먹었어. 배가 이봐 이만큼 나왔잖아. 아니 저 어떤 오빠가 포도 태워준다면서 나보고 한번 달라고 그래. 나 안 줍니까? 물에 빠져갖고 줄래 안 줄래 줄래 안 줄래 하면서 막 건지까 막 가운데 막 그랬어. 저기 있잖아. 저 오빠가 있어. 그래서 내가 오늘 첫사랑을 이제 만났다가 그래서 이제 끝나고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오빠야 몸부림당 306호로 아래 내 방인데 알았지?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연타로 한번 가자. 연타로 대나 대나 그래. 아니 대나면 됐다 이러면 되지 왜 인상을 치면서 가냐. 어 대나니까는 딴 사람은 됐다 이러면 대나. 저기 저한테 혹시 예. 불만 있더래요? 없지라? 알았어. 무슨 여자끼리서 좋아한다고 그러지. 남자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. 불만하고 여생 없다 하자. 오빠 니는 내 스타일 아니에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꼭 저렇게 머리 까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니까 이상하게. 근데 여러분들 웃지마. 남자를 만나도 저런 사람을 만나. 정력이 센 거야 바보들아. 왜냐면 워낙 들이대니까 그만해 새끼야 그만해 이러니까 벗겨졌고 중간에 소갈머리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돼. 정력이 약해. 알았지? 알았어. 그리고 여자들 아니 머리 남세라 이거 그 얘기를 해야 되나? 뭘 해야 된다고? 굳이 얘기를 오늘 시험 해봐. 굳이 얘기할 게 없어. 자 이제 연타로 한번 갑시다. 연타로 한번 가고 그거 비 내리는 호남선으로 해서 울진 가자. 연타로 대나 울진으로 가잖아. 병곡을 가잖아. 어? 울진으로 병곡 가는 게 아니고 노래 제목이 있다고 바보야. 우리는 딱 울진 하면 딱 통하는 게 있잖아. 울어라 옆에 내야.
질레꺼 하나 울지 맞다. 그 무식하게 누가 길게 다 말하노? 울지 가자 그러면 다 알잖아. 몰라 그랬다. 우리도 몰랐지. 호 가자 호. 가자.
보세요. 다들 저녁이 오면 노래할 새 놀고 저의 거울요 성이 서럽습니다. 나는 매니저가 없어요. 물 갖다 준 애도 없어요. 누나, 고마워. 저희 오빠 아니고 여자예요. 가시나예요? 네. 잠깐만요. 물 좀 마실게요. 네, 주세요. 거짓 물 먹는 거 처음 봐요? 다 터져버리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못 먹겠잖아요. 네, 좋다. 한 번 더 할까요? 한 번 더? 예? 뭐라 했었나? 골탕 먹는다고? 왜 골탕 먹는데? 아니다, 오늘, 어? 길동이 좀 더 나온다. 니는 그러지 마라. 아직 내 시간이다. 길동이 찌그러져. 니 길동이 팬이가.
지금 조금 이따 나온다. 기다려라. 지금 내 시간이라고. 어머나 미안해요. 어,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왜요? 아이고 어제까지 결석했고 오늘은 또 이제 마지막 날이고 왔나? 왜 안 줘도 된다? 어이 싫어. 어? 뭐 방송 뭐? 어. 지랄 핸드폰 저기 있잖아 지랄아. 잠깐만 오빠 오빠 아니 오빠 보관료 만 원만 줘. 보관료 만 원. 야 핸드폰 갖고 와다. 만 원. 공짜가 어디냐 지랄아. 그렇지. 오빠 사이즈가 안 맞잖아 시켜. 좀 낮춰야지. 안돼 오빠 애들이 있잖아 시켜.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전화해. 010588에 18, 19로 전화해봐. 아니, 19 전화하라고 시켜. 그래. 고마워요. 어, 시켜. 오빠, 몸부림장 606호로 와. 요 뒤에 있다. 알았어. 그러면 내가 한번 다 할까? 어머, 오늘 마지막 날인데. 근데 나는 한번 더 하고 싶은데. 저 뒤에 단장이 있잖아. 얘 새끼야, 지금 사람 많을 때는 뭘 하나 들이대야 된다고 막 뒤에서 말이라니까. 난 오늘 안 팔라고 그랬는데 오늘이 마지막 우리 월급 날이야. 그래가지고 뭐 하나 팔고 합시다. 내 이름이 뭐고? 팔고 애가 팔고 하자. 지금부터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. 이제 미니 북그랜드 이제 없다.